손에 잡히는 서양 미술사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신인상주의, 과학적 방법의 인상주의, 인상주의 기법에서 더욱 과학적으로 진화한 회화. 신인상주의는 인상주의를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한 예술사조입니다. 인상주의에서는 팔레트나 캔버스에 직접 물감을 섞었지만 신인상주의의 화가 쇠라는 색의 혼합은 관람자의 눈 위에서 직접 일어나야 한다고 믿고 광학이론과 색채학에 따른 색채 분화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시행하는 방법이 이른바 점묘법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화폭의 원색의 점을 무수히 찍어서 그 점들이 모여서 원하는 혼합색을 내는 기발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배경 물감을 섞을수록 탁해지고 명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징 인상주의 화법과는 구별되는 과학적 방법으로 인상주의를 넘어서고자 하였습니다. 대표 화가로는 쇠라, 신약, 크로스 등이 있습니다. 신인상주의의 대표 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르주 쇠라. 쇠라는 신인상주의를 개척한 프랑스 화가입니다. 그는 색채학과 광학이론을 미술에 적용시킨 점묘화 기법의 개발로 순수색의 분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미술을 과학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인상파가 무시한 화면의 조형 질서를 다시 구축한 점에서 의의가 깊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라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와 아스니에르의 물놀이 등이 있습니다. 폴 신약. 신약은 신인상주의를 이론화하고 실천하여 새로운 회화 언어를 후대에 알린 사람입니다. 반고흐를 만나 교류하며 고흐는 신약의 분할주의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신약 역시 다른 신인상파 화가들과 같이 20여 년 동안은 인정받지 못하다가 후에 신인상주의의 대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의 작품으로는 우물가의 여인들, 레 장드리 강가, 에르블레의 샌강 등이 있습니다. 대표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르주 쇠라가 그린 라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신약이 그린 우물가의 여인들. 이상 신인상주의 회화였습니다.